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돌파하고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일본 경제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입장 변화 없이 기존대로 수출 규제 강화에 나설 전망입니다. 관련 업계는 정부가 단기간에 사태 해법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보고 자구책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근 일본으로 직접 건너가 소재 긴급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일에는 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 총괄 사장이 일본행에 올랐습니다. 협력사를 방문하기 위한 목적이라지만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소재 물량 확보 차원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반도체 양강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우선 해외 공장을 통한 우회적 수입과 대체 수입처 발굴 등이 유력한 수단이라는 진단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재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치적 이슈에 따라 언제든 리스크가 찾아올 수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국산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입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의 빌미가 된 일본은행의 단기 외채 회수와 비슷한 패턴의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실제 1997년 11월 일본 엔화 차관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순식간에 외환위기가 고조됐습니다. 단기 외채는 금리가 싸다는 장점이 있지만 은행들이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을 경우 부도를 맞을 수 있다는 고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 금융기관과 대기업들의 대다수는 단기로 돈을 빌리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계속 만기를 연장하면서 돈을 갚아나가며 다시 단기로 돈을 빌리는 패턴이 지속됐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순식간에 철퇴를 맞아 대응책이 전무했던 것입니다.